이제 게시를 눌러야지. 뭐야? 뭐야 내 글?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맥을 쓰고 있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 리와인드 AI란 프로그램입니다. 이름 그대로 맥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되감기 해주는 앱인데 그 방법이 아주 무식해요. 매 초마다 한 번씩 맥의 화면을 전부 스크린 캡처해서 요걸 모아둡니다. 메뉴바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서치 리와인드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접속한 웹페이지, 영상을 편집했던 내역, 뭐 봤던 동영상 등등등 거의 모든 내용이 한 장 한 장 거의 다 찍혔습니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은 꽤 오래전부터 과거를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저 역시 수개월 전부터 실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편집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정말 찐 사용기이다 보니까 사내 자료가 많아서 중간중간 강한 블러 화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안합니다, 편집자분. 아니 그럼 이걸 대체 어디에 쓸 수 있냐고요? 리와인드, 문자 그대로 컴퓨터로 행한 모든 과거를 되돌려 볼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인트로 사항과 비슷하게 제가 매일 엄청 길게 썼는데 이게 그냥 손가락 삐끗한 눈이 날아가 버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럴 때는 그냥 몇 초 전으로 돌아가면 네, 이게 내용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리와인드 AI에는 모든 스크린샷에서 문자 인식 기능,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화면 속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끝입니다. 이건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 속 글자도 그대로 텍스트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한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색창 보이시죠? 이것도 활용을 하면 꽤 오래전의 과거도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출장 가기 전 백신을 좀 여러 번 맞은 뒤부터 그랬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이 좀 안 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검색창에 대고 백신 이라고 치면 네, 검색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11월 중순쯤에 백신 때문에 좀 아프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즈음에 백신을 맞았고요. 최초 검색이 대략 한 11월 13일 전후인 걸로 보니까 거의 시점이 일치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 특정 앱에서 검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만 따로 선택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오디오 캡처 보이세요? 이게 소리도 녹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버튼을 활성화하고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갔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끄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서치 리와인드에 가서 몇 초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뭔가 음성 파형 같은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누르면 음성이 뜨고 여기서 다시 눌러보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갔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들으셨죠? 바로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이 모두 텍스트로 변환이 되어 있고 여기 소리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팅이나 회의 때 이걸 켜둔다면 유용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변환된 텍스트도 아주 자연스럽게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결과물부터 볼게요. 이렇게 맥에다가 아이폰을 달고 프린트물을 이렇게 본 뒤 리와인드를 돌려보면 제가 본 프린트 내용이 리와인드에 모조리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좀 보시면 문자도 인식을 해서 곧바로 복사 붙여넣기까지도 가능하죠. 회의 중이나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보면서 리와인드 AI까지 켜두면 내 시선에서 바라본 회의 상황을
거의 통째로 옮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니 비트 다른 거다 모르겠고 아이폰이라고 연동하는 그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 묻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방법을 소개하자면은 애플 제품에는 연속성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맥 옆에다가 아이폰을 가져다 두고 포토부스 같은 거 켜면은 노트북 웹캠 대신 아이폰 카메라로 연결해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액세서리 중에 이렇게 아이폰을 맥북 디스플레이에 걸어둘 수 있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맥에 데스크뷰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보이시죠? 책상 쪽, 그러니까 앞 화면을 항공샷으로 비춰줍니다. 이게 아이폰의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래쪽을 비춰주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문서를 냅두면 그렇습니다. 저도 읽고 맥의 리와인드 AI도 읽으면서 영원히 이 내용을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회의나 수업이 끝난 뒤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음성 인식되는 것을 토대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하면 끝입니다. 만 사실 이것도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 리와인드 AI에는 챗 GPT, 정확히는 GPT-4가 연동돼 있습니다. 이 AI는 이 컴퓨터에 저장된 수많은 기억들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검색한 뒤 정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앞서 백신 기억하시죠? 똑같은 걸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에 Ask Rewind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몇 월쯤에 검색을 했지? 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지금껏 제가 기록한 내역을 토대로 답을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퍼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회의를 넣고 싶을 경우에는 오늘 있었던 회의 요약해줘 라고 명령하면 이렇게 회의를 요약해주고 실제 회의 내용이에요. 아 진짜로 요약 잘하네요. 오디오로 들어보면 당시 회의 내용들을 저희가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 촬영 관련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해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일단 촬영 예정 시각은 오늘 오후 2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영어로 막 비행기 티켓 같은 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꼬부란 것이 읽고 정리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이럴 때는 오늘 날아온 싱가포르행 비행기 티켓 좀 예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까지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나도 이용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작업들은 맥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 몇 가지를 꽤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CPU 점유율 증가와 이로 인한 배터리 소모 증가 그리고 발열량 증가입니다. 리와인드 AI는 원리상 매 초마다 맥의 화면을 스크린 캡처한 뒤 여기에 대한 저장 플러스 문자 인식 작업을 동시에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공식 홍보 문구에 따르면 이 정도 작업에 맥 내부 애플 실리콘 칩 코어 하나에 20에서 40% 전체 CPU 용량의 1에서 5%가 언제나 사용됩니다. 적으면 적다지만 이게 매 순간 칩이 부하를 받다 보니 약간의 발열감과 함께 배터리 소모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맥북 기준 배터리 사용량이 1시간가량 10에서 15% 정도는 줄어든 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특히 음성인식의 경우 배터리 소모가 심해져서 딱 회의 중에만 이 기능을 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용량에도 문제가 커집니다. 리와인드 AI 측에선 아주 우수한 압축률을 가진 기술을 동원해서 데이터 용량을 아주 줄였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작동 구조상 매 초마다 스크린 캡처가 한 장씩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한 달 기준 약 14GB에 달하는 용량을 그저 기억을 위해 양보해야 합니다. 개발사 측에선 이 용량이 무한정 쌓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설정창에 들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주기로 용량을 삭제하는 옵션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보가 쌓이게 된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그럼 그냥 클라우드에 올려버리면 안 되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컴퓨터로 한 일거수일투족을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건 사실 뭐 제가 맥으로 이상한 짓은 안 했지만 되게 꺼림칙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단점이 프라이버시입니다. 맥은 상당히 강력한 파일 암호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앞선 캡처 파일과 음성 파일들도 이렇게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앞서 챗 GPT 이용해서 제 과거를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GPT가 이 기록들에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온 디바이스, 즉 기기 내부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온라인 상태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원리 자체만 놓고 보면 나의 모든 컴퓨터 사용 기록 전체, 정확히는 관련한 텍스트 기반 정보 전체가 ChatGPT, 즉 OpenAI 서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물론 개발사 측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캡처를 제어할 앱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리와인드 AI 관련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도움이 간절해지던데, 그렇게 사용할 때마다 꺼림칙할 것 같다는 느낌이 쉽게 떨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 GPT 이용한 요약 기능이 엄청 유용하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요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얼룩말이잖아요. 근데 이 얼룩말이 몇 마리인지를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하죠. 이렇게 텍스트 정보가 아닌 시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기술을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GPT에는 멀티모달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정보만 이해할 뿐 상황이나 이미지 자체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GPT가 은근히 답답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너 그래서 이거 앞으로 쓸 거야 안 쓸 거야? 했죠? 특히 이 리와인드 AI의 경우 기록 자체는 무료지만 GPT 연동 같은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한 달에 29달러라는 값비싼 금액을 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 대답은 유료 가입 자체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리와인드를 켜놓고 살 것이다 입니다. 일단 이런 과거로의 시간여행, 특히 OCR 기능을 활용해도 지금까지와는 엄청나게 다른 방식의 컴퓨팅이 가능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소위 컨트롤 G 버튼 혹은 커맨드 G 버튼이라고 하죠. 시스템 전체에 무한한 실행 취소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꽤나 매력적인 복구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면서 이 앱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해서 회의 내용 같은 걸 요약해준다? 그리고 그림이나 청각의 맥락까지도 인지하는 멀티모달 기능이 추가된다? 근데 아마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사악한 금액일지라도 이 서비스로 구매할지도 모르겠네요. 맥으로 보고 들은 모든 기억을 보관하는 리와인드 AI,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아이디어는 진짜 괜찮다는 생각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자체에서 구현되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앱이 시스템 자체에 통합돼서 시리 같은 음성 비서에게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리고 시리가 제 모든 컴퓨터 화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나게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엄청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구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현재로선 윈도우에는 없고 맥에만 있다는 점에서 맥이 킬러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사람들을 혹할 수 있게 하는 재밌는 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군요.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 네, GPT가 조금만 똑똑하면 더 훌륭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비서를 못 믿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